여러분,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는데 4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어요? 1952년 8월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작곡가이자 아방가르드 음악의 선구자인 존 케이지를 살펴볼게요. 그의 작곡 커리어를 되돌아가 보면 그 시작에는 아놀드 쉔베르크가 있었죠. 케이지의 뛰어난 재능을 그때부터 알아봤던 걸까요? 쉔베르크는 음악에 너의 평생을 바치라는 조건을 걸며 케이지에게 무료 작곡 수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들은 케이지는 쉔베르크의 음악을 사랑했지만 퍼커션, 타악기를 중심으로 작곡하는 것에 매료되어 있었죠. 케이지는 내가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사회에게 유용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했다네요. 그가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 주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은 아방가르드 화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와의 만남이었죠. 라우센버그는 Different textures of canvas, 다른 질감의 캔버스에 모두 흰색으로 칠한 후 같은 흰색이더라도 New elements, 새로운 요소들인 조명, 빛, 먼지 등이 페인팅에 영향을 주어 다른 느낌을 주잖아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케이지의 Adequate Chamber, 무향실에서의 경험이 지금 그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요한 정막만이 있는 그곳에서 케이지는 본인의 Nervous System, 신경계에서 나는 소리와 Blood Pumping, 몸 전체에 혈액이 솟구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이걸 통해 그는 음악은 우리 몸속에도 존재할 만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케이지의 Famous Piece, 4 minutes and 33 seconds, 4분 33초입니다. 4분 33초라는 작품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무후였다고 하네요. 그 공연에서 피아니스트는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 후 앉아서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만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critics, 평론가들과 audience, 관객들은 아, 우리 속았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케이지는 뿌듯했죠.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음 속에 들리는 주변 소음들이 이 음악을 와우. 만들어내는구나 하고요. 이것이 아방가르드 뮤직 발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밌고 쓸모 유토필 지식 다음 시간에 제니쌤이 또 가져올게요. 여러분 안녕!